질문과 토론의 과학. 먼저 저희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좀 거창한 주제입니다. 나노, 인류의 삶을 바꾸다. 나노가 우리의 삶에 현재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미래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대중들이 나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영화에도 나노라는 말이 나오고 SF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렇다면 나노가 어디에 쓰이느냐 도대체 그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광렬 교수님께서 강연에서 뭐 여러 가지 나노 과학의 뭐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효재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응용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릴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거꾸로 질문을 거꾸로 해서 나노가 쓰이지 않는 분야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아마 대중분들께서 인식하기에 한 번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이제 노벨 화학상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이 세 분의 화학자에게 이제 주어졌고요. 그 주제가 그분들이 평생 동안 기여해서 받은 주제가 이 분자 기계입니다. 이제 몰레큘라 머신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신 연구를 보면 이 분자를 가지고 모터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분자 자동차도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뭐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수 나노미터의 자동차를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터를 만들어서 이 모터가 실제로 뭐 제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논문이 나왔을 때 과연 이 모터를 우리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모터가 실질적으로 1초에 그 1200만 번 돌아갑니다. 분자 모터가. 그러니까 모터라는 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모터를 가지고 이분이 그 이 분자 모터보다 만 배가 큰 유리 실린더를 돌리셨어요. 그 말에, 저는 이제 그게 상당히 그 연구하는 입장으로서는 센세이셔널하게 다가왔던 것이 아, 이 나노과학 기술이 우리가 연구실에서 논문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이제 무언가 우리 삶에 오겠구나라는 게 저는 깊이 와닿았던 연구 결과였고요. 실제로 이제 노벨화학상, 노벨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술이 여러분들 같은 대중에게 임팩트가 왔을 때 사실 주는 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례적으로 이 몰레큘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상업화에 기여되지는 않았지만 노벨상에 나온 거죠. 그 말인 즉슨 이 노벨위원회에서도 이 나노과학, 즉 분자를 가지고 나노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곧 우리 인류에게 맞닥뜨릴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네. 이 강의 중간에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실제는 나노바이오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직공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세포는 자기가 처해 있는 나노 환경에 따라서 특히 줄기세포는 분화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심장세포로 변하고 뼈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는 어쩌면 그 팔이 또는 어떤 장기가 없어졌을 때 작동을 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필요할 텐데 이런 데 있어서 나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까 에너지 환경은 얘기했으니까 우리의 인류의 건강, 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그런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나노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분 모두 말씀을 해주신다면 먼저 하시죠, 선배 교수님께서. 예.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예전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의 호기심 충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지식이 많아지면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지구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 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화석 연료가 많이 쓰이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 그 약은 개발되는데 그 수명은 굉장히 길어지지만 실제 삶의 질은 더 나빠지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노 기술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꿔가는, 해결을 해가는, 그런데 그 해야, 그런 것을 기여를 해야 이제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는가. 물론 다른 정의를 가진 분들도 괜히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회적인 책무, 과학자에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연관해서 지금 나노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또는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하게 네. 되는데,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일 힘든 문제는 환경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가을만 되고 겨울만 돼도 고통받는 것이 이제 미세먼지죠.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지금 계속 듣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 지구 인류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의 그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뭐 2040년, 50년 될 때까지 계속 증가를 해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 문제는 절대 그때까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은 더 나빠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 나빠지게 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조금 첨언을 하자면 당연히 환경 문제도 그다음에 인류의 복지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선진국에서 과학을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시지만, 사실 과학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배부른 자의 취미, 뭐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선진국 기술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기술을 진짜 필요로 하는 데는 오히려 저는 제3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말씀드리면 실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 심지어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어느 정도 중도국 혹은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는 뭐 에이즈라든가 말라리아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질병에 의해서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 정도의 질병이 아니게 된 상황이죠. 하지만 심지어 아프리카라든가 뭐 인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왼쪽 그 북부 지역을 가게 되면 아직도 말라리아가 사실은 그 상당한 이제 치사량을 보이고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마땅한 진단 키트가 없고, 그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불가한 상태인 거죠. 더 시급한 건 사실은 이제 치료보다도 초기에 진단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특히 미국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창업한 빌 게이츠하고 그 빌 게이츠의 자신의 와이프의 이제 이름을 따서 빌 앤 말렌다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한 2003년인가요? 그때쯤에 한 2억 달러 정도를 비영리 연구비로 해서 제3세계의 말라리아와 그 에이즈를 조기 진단할 수 있거나 영원히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나노 기술. 그죠? 아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low cost diagnostics라고 하는데 아주 저가의 진단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이제 모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화학과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나노 과학을 하는 분들이 그런 펀드를 받으셔가지고 이 나노 과학을 통해서 아주 소량의 물질로 그 나노 현상을 이용해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이나 저희들처럼 어떤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도 쉽게 자신의 피 한 방울만 놔서도 또 떨어뜨려서라도 그 말라리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현지에 그 이제 포인트 케어라고 하는데 현지에 적합한 그런 나노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 이 나노 과학이 꼭 선진국에서의 어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한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기술이 닿지 않는 그렇죠? 제3세계에 오히려 맞는 최첨단 기술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나노가 인류 복지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모든 과학에는 양면성이 있죠. 마치 뭐 우리가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줬지만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 또 미세 플라스틱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노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이제 나노 과학의 그런 그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S전자, 그 QLED TV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원래 이제 양자점은 카드뮴이라는 금속을 쓰면은 빛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쓰면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금속을 써서 양자점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나노튜브 같은 것을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강도가 좋은 타이어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자동차체나 아니면은 비행기 이런 데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마모가 잘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졌고 계속 그 도로에서 그 분진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생태계로 흘러가고 뭐 탄소는 썩지 않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성원까지 말씀드린 이태걸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가 나노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생명체가 특히 사람이 어느 정도의 노출이 되어도 아무 문제 건강을 영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어떤 기준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리 우리가 만드는 물질을 상품화했을 때 어느 정도로 환경에 흘러갈지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측해보고 그리고 그 미칠 건강에 대한 영향도 미리 예측을 해서 너무 나쁜 경우에는 상품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런 어떤 정책적인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강연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이제 전에 만나서 이제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나노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광렬 교수님께서 나노 기술이 미래에 빈부의 격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말씀해 네.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술 그 신문지상에서 저기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지금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 기술이. 또 아까 보여드렸듯이 만약에 미래에 뇌 같은 경우에 또는 장기가 손상이 됐을 때 그거를 고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실제는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부자는 200년, 300년 살고요. 부자가 아닌 사람은 굉장히 짧은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은 소위 그 혹한기, 혹서기가 더 많아질 거고요.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도 더 심해질 텐데 거기에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빈곤층이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리고 결국은 부자들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보호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아까 윤현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노 기술을 개발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그 오지에 가난한 나라의 오지에 적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빈곤층이나 이제 복지가 닿지 않는 그런 소외된 계층들한테도 아주 저렴한 하지만 효과적인 그런 나노 기술을 보급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미리 있을 수도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을 하고 고쳐가는 정책적인 고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나노 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문제점들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려해야 될 것은 또 이런 물론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과학 분야의 모멘텀이 저하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나노 분야는 분야의 그 시작 그 초기 때부터 사실 안정성, 독성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왔고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노 과학이 또 안전하고도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기술로 발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노 과학은 화학자뿐만이 아니라 물리학, 공학, 의학, 또 뭐 있죠? 약학.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져 왔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같이 연구를 해온 그야말로 그 융합 연구의 시초 내지는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나노 과학에서 융합 연구가 잘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융합 연구는 일단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상대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편의 언어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 언어가 나에게 어떻게 또 이해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노 같은 경우에는 나노라는 공통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현상에서도 나노 패턴이 있으면 줄기세포 분화가 달라지고 또 심지어는요 세포의 경우에 필로포디아라는 것이 있는데 발처럼 이제 생긴 게 있어요. 그 두께가 수 한 100나노미터 그보다 더 가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도 있고요. 나노 입자도 있고 또 나노 패턴도 있고 또 아까 포토닉 크리스탈 얘기했는데 어떤 그런 구조가 있을 때 새로운 물리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라는 키워드만 갖다 놓으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편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또 내가 뭘 하는지 또 설명을 해주고 듣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큰 그런 융합 연구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렇게 기성세대 분들이 배웠던 어떤 학문의 경계가 명확한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연구가 뭐 순수 과학 혹은 공학 뭐 이런 것에 사실 경계가 이 나노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많이 무너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고 뭐 한 가지 뭐 예를 말씀드리면 뭐 바이오 쪽에 예를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현재 4차 산업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뭐 로봇 공학이라든가 그죠? 뭐 AI라든가 사실 여기에도 뭐 나노 과학 기술의 그 아주 그 융합 연구의 결과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뭐 4차 산업에서 AI 같은 경우는 최종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뇌를 뇌하고 유사한 성능을 가진 어떤 인공체를 만드는 거죠. 그죠? 심지어 현재 뭐 많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뇌의 성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뇌에 가지고 있는 신경망 이런 걸 따라가기 위해서 나노 물질이라든가 나노 선이라든가 나노 입자 이런 걸 써서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신호를 검출하고 뭐 심지어는 그것을 제어하고 그죠? 어떤 질병 치료라든가 뭐 예를 들면 전쟁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뇌에 어떤 신경 나노 물질을 이용해서 신경 신호를 제어해서 어떤 전쟁에서의 트라우마를 치료한다든가 그죠? 그런 이제 뇌를 신호를 검출하고 제어하고 뭐 치료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 그 다음에 AI를 모방할 수 있는 우리 뇌를 모방하는 AI의 어떤 그런 지능 개발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나노 과학이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이 나노 과학이 90년대부터 융합이 시작되었고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서 더욱더 거듭 진화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